플레어 스커트인데 네이비색이에요. 여기 가죽이 레자라고 하자. 양가죽일 텐데 레자라고 해요. 근데 이 레자를 벨트가 있는데 사실 이 벨트를 할까? 매니저님? 안할것 같은데, 그지? 근데 치마는 참 예뻐요. 이렇게 네이비 스커트에 나중에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끈. 그래. 어떨지. 뒷부분은 이렇게 공단 처리돼서 광이 나는데 이렇게 앞부분은 또 이렇게 돼 있고 이 치마 자체가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시접을 보면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펴지는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벨트가 뒤에서 조절하게 됐나 봐요. 그러네. 그래서 오히려 또 편하게 할것 같기도 아, 한데. 이렇게 포인트로 네. 이렇게 앞에서 끈을 그래 묶으라고 맞아 하면 잘안할것 같은데. 맞아. 근데 또 여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게 반포드레스에 사실 이걸 오늘도 방송 못할 뻔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게 안 보이지? 여기 안 보이지? 이실 같은 거. 보여요. 잘 보여요. 이실 지저분한 거 보이지? 이게 조금 지저분하게 돼 있다 그러나? 근데 뭐 그렇게 지저분하진 않은데 하이 퀄리티로 따지면 백화점 가면 이런 옷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뺄까 했는데 핏이 너무 예뻐서 보여드릴 것 같아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가져왔고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확인 잘안 돼요. 저도 돋보기 껴야지 봤는데 그래도 거슬릴 수 있거든요. 저희는 또 전화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매장에 오시는 언니들은 다 보면 에이 이거 갖고 뭐 그래야 할수 있는데 하여간 요런 사소한 거는 저희가 다 말씀드려요. 저쪽에 있는 것들이 요런 거 조금 티끌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방송을 못 하거든요. 안쪽도 마감 자체가 잘돼 있어요. 매듭 있는 부분이 앞쪽입니다. 지퍼가 입으면, 옆쪽, 그쵸, 왼쪽. 왼쪽. 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바지인지 일단 보시고, 키가 한162 이하 언니들? 너무 멋스러운 네. 바지예요. 163 이하. 164 넘어가면 조금 짧다라는 느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 멋스럽죠. 바지가 이렇게 보면 무슨 치마 같기도 한데, 통 자체가 와이드에 A라인 스커트 같기도 하고, 참 아가씨 때 입었던 그 느낌 그대로. 이게 베이지색이거든요. 베이지색 잘 보이죠? 요 느낌이에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여신 바지예요. 오늘 지금 방송 보다가 여신 들어보니 여신이 뭐야? 제가 바지 집의 공장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신 바지를 샀다 그러면 이집 바지가 그집 패턴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리고 여신 바지는 검증이 됐어요. 바지가 참 이쁘고 박음질도 참 좋고 우리가 입었을 때 티나는 바지 그 우리가 입었을 때 만족감이 높은 바지를 우리 반포드레스의 최고의 바지를 여신 바지라고 제가 칭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아 여신 바지 그러면 아 알겠어 제가 바지 좀키 작은 언니들을 위해서 딱 핏감도 좋고 다리가 휘어져도 다리가 뚱뚱해도 다리가 얇아도 멋스럽게 보이는 툭 떨어지는 바지를 잘 만드는 집 예. 그리고 편하기까지. 여기도 지금 고무 밴딩이 있는데, 고무 밴딩이 그렇다고 쭉쭉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밴딩도요, 나중에 입었을 때 내가, 뒤가 또안 예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 매니저님? 그쵸. 얘는 예뻐요. 네. 근데 이 창도 집만에, 하늘하늘 너무 이쁠 것 맞아요. 같아. 아까 우리 매니저님이 아까 했던 얘기에서, 아, 이거 사야 되겠어. 근데 안 사는 이유가, 키가 커요, 매니저님. 이거를 매니저님 툭 발끝까지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키가 크다 보니까 조금 짧아요. 물론 길이 내서 입어도 되긴 돼요. 이 바지가 참 예쁘네요. 원단도 폴리 원단 중에 한여름까지는 아니지만 여름까지 입어도 되는 시원한 바지 네. 안감없어요. 안감없이 시원한 바지 지금 벌써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는데도 저도 요즘 더추더추라 아 시원하다 좀 안정감 있다 부채질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원단 안에 있네. 그리고 요런데 바지에 요런 뒤에 박음질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돌려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고 제가 훅훅 지나갈 때 이런 박음질의 어떤 맛, 이음선들 이렇게 생겼어요. 참 예쁠 것 같아 얘도. 이게 바지가 벌써 이렇게 하늘하늘한 게 통도 그렇고
멋스럽게 잘 나온 바지. 바지 두께감 알려주세요. 앞자리는 1입니다. 두께감이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초여름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바지. 봄바지긴 한데 봄바지 지금은 좀 춥다? 하지만 또 우리 옷쟁이 멋쟁이 언니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계절이 오기 전에 내가 좀 여름 오기 전에 반팔 입고 다니는 정도 돼야 멋스럽고 사실 추운데 좀 시원한 바지를 입었을 때 멋스러워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겨울 오기 전에 폴라티 입고 다니는 거, 그게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했을 때 쟤는 지금 입으면 좀 얇은 느낌? 하지만 쭉 입을 수 있는 바지. 알겠죠? 자, 여기 이것도 여신 바지집의 바지인 것 같은데, 야, 이게 엄청 커 보여. 엄청 커 보이고, 그 여신 바지가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큰데 뭐가 예뻐? 이게 뭐 어떤 느낌일까? 근데요, 입어보면 또 깜짝 놀란다. 그렇죠. 키 작고 뭐 키 크고 다 떠나서 이 바지가 이 바지의 느낌을 낸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여신 바지집의 패턴이 분명히 그 매력이 있어. 우리가 보통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런 바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입었을 때 느낌이 영 안 나거든요. 얘는 올해 유행하는 살구 피치 뭐 요새 유행이라면서 올해 요 바지고, 얘는 청바지예요. 얘는 입어보면은 대충 아 이런 바지구나. 그리고 오늘 처음 오셨다면 바지는 하나 정도 여신 바지를 꼭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분명히 다니시면서 태나고요. 그 중년에 어떠한 바지를 입어도 이 바지의 느낌이 있어요. 혹시 여신 바지 좋아하시는 언니들 글 하나 써주세요. 여신 바지는 여신 바지의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양가죽 소재, 그 다음에 여기에 금 있잖아요. 금. 그 맺기를 했는데 그 도금이 보통 도금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도금을 했네. 미리. 색깔이 참 이쁘네요. 이렇게. 이걸 두 개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 지난번 산 가방이랑 교환 되나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됐어? 귀여워요. 귀여워? 네. 애들은 그렇게 매면 이쁠 것 같아. 이거 한쪽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매도 네. 되고 그냥 저처럼 청바지 입어도 되고 이렇게 정장 슈트를 입어도 뭔가 가방을 손에 들기 힘들다고 할 때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뒤에도 이런 느낌이고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5, 6, 7까지 나오니까 사이즈가 7 사이즈까지 있고요. 이야, 정말 편하네.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게 옷이라는 게 내가 뭔가가 더 졸여주고 뭐 더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게 없이 이렇게 툭 떨어져서 멋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렇게 허리 사사 가능할까요? 아유, 가능하죠. 요 사이즈 입으세요. 너무 멋스러울 것 같아요. 만약에 사사니까 저랑 아마 비슷할 거야. 마네킹 허리네? 누가 사사세요? 해리슨 언니? 우와, 기가 막히네. 나 지금 댓글 안 보는데 나 네. 우리 그 반포드레스 회원 언니들 중에 3대 까시 언니가 있어. 우리 해리슨 언니, 엔젤 언니, 나양 언니. 좋겠다. 정확했지? 까시고 싶다. 까시 언니. 자, 제가 이거 입어, 이거 앉아볼게요. 이거 손 이렇게 올리지 않고 앉아야 바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야, 여기도 마찬가지. 참 편안하게 잘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꺼내서 브라우스 같은 거 길게 입어도 괜찮고, 자켓 같은 거 하나 걸쳐도 되고. 우와. 근데 그거를 마른 언니나 아니면 오히려 77 언니들이 더 잘 하실 거야. 66 언니나 5 언니들보다. 마르거나 큰 언니들이 바지 사기가 힘들단 말이야. 요렇게. 그리고 원단이 오늘 제가 밖에가 쌀쌀하다 하더라도 괜찮네. 야, 이거 요거 오늘 키 작은 언니들 있지? 예쁘장한 언니들. 소녀 감성 그대로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벨트도 너무 예쁘네. 야,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야. 언니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가 옷을 사려고 뭐 그거 아니라 저랑 함께 하면서 옷 설명도 듣고 젊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려고 여기 모인 거잖아요. 제가 그 마음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옷을 입을 때마다 그 행복한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옷을 입을 때마다 사실 웃음 나요. 옷을 입을 때 아 이게 뭐가 아니라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 치마요. 참 이거는 맞춤이야.
아까 저한테 누가 그랬잖아. 44 언니, 뭐 5 언니. 이거 5, 6, 7 나오나요? 5, 6까지 나와. 5, 6까지 나와. 네. 아, 이쁘네. 이뻐요. 야, 이 밑에, 치마는 밑에 너무 이쁘다. 이 치마는 내 말랐어. 내 말랐는데 치마 예쁜 거 한 번 못 샀어. 시장 가서 막 이렇게 틀어지는 치마밖에 못 사서 하시는 언니들은 제가 추천 한번 해볼게요. 이 치마는 너무 예뻐요. 그쵸, 끈도 있는 게 예쁜데요? 어, 예뻐. 그리고 이게 뒤에서 조절하니까 좀 살짝 이 있는 배를 그치? 가려주는 그 느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배가 좀 나와도 이게 맞게만 들어가면 위에 어차피 가리고 입잖아요. 그럼 브라우스 같은 긴 거 입거나 점퍼 같은 거 하나 입어도 야 이렇게 스커트 앞자리 1입니다 자, 바지인데 여신바지인데 제가 힐을 신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바지가 세상에 여신바지 아까 통이 엄청 컸잖아요. 근데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통을 맞아. 봤을 때 이만한데 어쩜 이런 요렇게 딱 나오는 거야. 키 작은 언니도 운동화 신었을 때 딱 맞아. 그리고 한 단 걷어서 운동화를 신었다 그러면 여기서 꺾지 말라 그래. 허리. 자, 한 단 걷어도 요 느낌이에요. 이거는 5, 6, 7 최적화된 바지예요. 너무 예쁘고 누구나가 입어도 예쁘고 맨날 색깔 검정 뭐 이런 거 입다가 요런 거 입으면 얼마나 산뜻해요.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앉아볼까? 바로? 아이고야 참 참 잘 만들었죠? 바지를 바지에 프라이드 느껴요. 참 예쁘고 이게 허리라인 이래요. 요렇게 정말 나를 맞춤 정장한 것처럼 이런 바지 어떻게 만들어? 이게 요런 거를 제가 좋아해서 자라에서 한번 구입을 했는데 너무 딱 붙고 너무 퍼져서 직원들이 맨날 벗으라는 바지가 있어요. 야 요렇게 만들어졌네. 얘는 내 생각에는 길이감도요 요렇게 생겨요. 힐 같은 거 아까 제가 그 여름 부츠 같은 거 여름 샌들 같은 거 신어도 예쁘고. 자, 위에 거 먼저 보다가 바지를 보셨는데 바지를 제가 좀 더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44반 허리가 5호거든요. 5호인데 마침처럼 맞아요. 마른 언니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와이드 팬츠, 청바지를 이런 걸 찾으러 다녔다면 무지 편해요. 자, 다시 앉아볼게요. 어, 이 위에 것도 괜찮고 아, 생각보다 옷은 진짜 입어봐야 야,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붙게 허리가 커요 저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세상에 여신바지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더 이상의 그 설명이 필요가 없네. 참 예쁘네. 그 제가 지금 입은 요렇게도요 입고 슈즈 같은 거 잘 신으면 또 코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있죠. 이건 치마도 어울리고 너무 예쁘네. 야, 이 브라우스는 저는 이제 방송하기 전엔 사실은 다른 사람은 공부하잖아요. 전 솔직히 언니들한테 미안해.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대충 어디 집 거지만 알지 뭐 안 물어봐요. 그래야 편견이 없어야지 그냥 제가 적나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입어봤을 때 그 느낌 지금 입은 거거든요. 아까 브라우스 뭐 해봤자 예쁘네요. 이거는 목 라인도 그렇고 허리 라인도 그렇고 얘는 제가 치마랑 입어도 예쁘고 정장 슬랙스랑 입어도 되고 여기다가는 제가 아까 뭐 아무거나 스카프 입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스카프 이거는 뭐 택도 없나? 일단 해볼게요. 이 옷들을 입으니까 딱 진짜 옷은 입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봤을 때는 모르겠던데 입으니까 핏이 너무 맞아. 예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검정색 정장 슬랙스랑 입어서 어디 모임에 간단 말이에요. 간단 말이야. 그러면 저 바지도 예쁠 것 같아요. 검은색 자켓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이런 바지에도 입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매니저님 어떤 것 같아? 그치? 예뻐요. 이렇게 입어도 좀 멋스럽기도 하고 영해 보여요. 어, 영해 보이면서도 좋은 옷을 잘 입은 듯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원단의 느낌 그대로고요. 단추도 참 예쁜 단추를 썼네. 티 안 나게 잘 썼네. 올라가 볼게요. 슈트 느낌으로 그냥 한 벌로 입어봤어요. 한 벌로 가방 딱 들고 딱 집에 있는 이제 샤넬이나 잠자는 명품 가방을 들면 그 느낌이 나죠. 밑에도 그렇고 밑에 치마 같은 바지 같은 느낌인데 원래 바지통이 이 정도 크면 되게 어버버하거나
어쩜 뚱뚱해 보일 수도 있고 엉뚱해 보이고 입는 내가 되게 불편한데 얘는 여기가 무슨 마침 정장처럼 촥 돌려가면서 뒷부분 또 밴딩이라 그 밴딩이 여기 막 엄청난 밴딩이 아니라 살짝 밴딩이 살짝 끝부분만 그래서 뒤에 있는 그 라인까지 잡아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어요. 치마 44반 44부터 66까지 예 네, 이뻐요. 이게 장점이 이렇게 보면 옆에가 뚝 떨어지는데 안쪽이 파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돌아보면 앞은 또 들리고 뒤가 이렇게 됐어요. 엉덩이 살짝 올려도 이 소녀소녀 감성도 있는데다가 여기다가는 자켓이랑 입어도 되고 뭐 니트랑 입어도 되고 티랑 입어도 되고 그냥 입어도 치마 많이 입으신 언니들 있죠. 가죽 자켓이랑 입어도 되고 내가 치마 너무 좋아해서 매일 입고 다니는 언니들은 이런 하나 있으면 치마 중에는 가장 좋은 치마 될 거예요. 입었을 때 그 느낌도. 근데 사이즈가 작아요. 마른 언니들한테 최적화된 옷이. 제가 이제 픽한 저는 자켓을 슈트 느낌으로 한 벌을 뽑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청으로란 청잠 청바지라든지 원래 청바지를 입을까 했어. 근데 이 살구색 패턴도 이쁜 거야. 그래서 제가 입어봤어요. 이렇게 코디를. 제가 이제 반포 드레스가 태극룩이야. 마음에 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에요. 그리고 이런 패턴도 괜찮고 이렇게 바지랑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입었어요. 봄처럼 가방 메고 이렇게 이렇게 나만 신나 여기서 옷을 다 입어보고 이런 배색도 예쁘고 제가 우리 매니저 입은 청이랑 입고 표현을 할까 하다가 시장편에 옷이니까 그래도 하이퀄리티 맞게 이 바지가 흰색 바지 좋아하시는 언니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살구색 패턴으로 흰색 바지 입었을 때 대신 한번 입어보세요. 흰색으로 입으셔도 충분히 예쁘답니다. 오늘도 매니저님과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니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다행을 내일까지 이어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요렇게